다이너스 파이팅! 저희 영화는 네, 4년 만에 지금 속편으로 돌아왔고요. 코로나로 극장을 못 온 건 2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.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즐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제는 시작을 하는 영화가 참 많은데요. 얼마나 디테일하냐에 이제 또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보면서 뭐 제거한다 그래야 되나요? 적을 제거할 때 그 CG를 사용해서 작은 물건이지만 무기로 만들어서 처단하는 그 모습이 되게 저는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노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니까요. 꼭 극장에 와주셔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좋은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마녀인 것 같고요. 이렇게 귀한 걸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 좋은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. 해외 마블이나 DC에 있는 그런 히어로물들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여러 가지 뭐 뒷이야기라든지 그들의 서사라든지를 서로 공유를 하고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되게 부러웠었거든요. 저도 그 중에 일부가 되고 싶었고 사람들이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역할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나길 원했는데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고서 한국에도 이런 유니버스가 있는 영화가 나왔구나 싶어서 그 안에 제가 참여를 했다는 것에 대단히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첫 주연이었음에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 신시아 씨에게 여러분들이 칭찬과 따뜻한 글들 좀 써주셔서 앞으로 좀 덜 떨게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우리 시아 많이 키워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.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문제도시 같은 영화 개봉을 하고 심지어 또 잘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저희 마녀도 이제 그걸 이어서 한국 영화 다시 또 이제 잘 극장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쐐기꼴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 마블이나 뭐 그런 보면서 부럽기도 했는데 뭐 저희 영화도 충분히 뭐 어벤져스 말고 여벤져스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분명히 결이 다른 한국만의 그런 스타일의 히어로물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극장 와서 꼭 많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